25점? 네. 네. 아까 대략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about은 뭐에 대하여가 많지. like는 뭐야? 좋아하다. 좋아하다도 있지만 전체로 쓸 때는 뭐뭐와 같은이야. 맞죠? 봐봐, I was, I 봐봐, 이런 문장 있다고 쳐봐. 이게 어디에 댓글이 막 달리는 글이었는데. You look like. 다시. I am like you. 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이게 댓글이 뭐라 이거 완전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댓글이 달렸어. 왜냐면 얘도 동사인데 무슨 얘 동사 두 개 있냐? 뭐 이게 뭐냐? 이렇게 틀렸다라고 하는 게 맞는 문장이죠. 처럼. 왜냐면 이때 I am은 뭐야? 동사고요. 이거는 전치사야. 나는 너처럼 존재한다. 나는 너랑 닮았다는 뜻이야. I'm like you. 난 널 좋아한다가 아니라 난 너와 같이 있다. 넌 너와 같이 존재한다. 너랑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I'm like you. 이해 돼? 유명한 팝송에서도 있어 이게. 알지? 맞는 거야. 이때 like는 뭐다? 전치사다. 알지? 뭐 같은. 바이는 바이가 지금 되게 많이 나왔죠. 오늘 뭐뭐까지라는 표현도 있고 뭐뭐 옆에라는 것도 있고 이거 뭐야 뭐뭐를 타고 by bus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맞지? 근데 by는 좀 조심해야 할게. by 다음에 뭐가 안 붙어. by a bus, by on bus, by the bus, by my bus 이렇게 안 해. by bus야 그냥. 택시는 근데 어떻게 돼? in a taxi야. 어가 붙거나 in the taxi거나 in my taxi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 네. 네, 이거 조심하고. 걸어서는 뭐야? by가 아니라 on foot이다. 맞지? with는 뭐뭐 함께라는 표현도 있고 뭐뭐 가지고라는 표현도 있어요. 뭐뭐 함께도 칼을 가지고라는 표현도 있죠. 그거 비슷하지? without은 뜻이 뭐야? 뭐뭐? 없이. 이거 주요 전치사 about, like, by, with, without 등등을 봤습니다. 다시 연습하면서 이렇게 되게 쉬워요. 네, 들어갑니다. 1번 말해보자 그 책에 대하여 about 이 로션은 냄새가 나는데 like. 장미와 같은 냄새가 나서 like. 그는 종종 여행하는데 버스로 여행하죠. By bus. By the bus 안 된다고 했어. 걸어서 간다. 걸어서. On foot. 아시? 그는 포크로 먹는다. With.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Without.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시? 아마 독해를 많이 하셔서 이 정도 전치사는 좀 알 거라 믿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About. 애처럼. Like.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by airplane, by the airplane 안 된다고 했고요. 네, 차로 차로 out in이죠. in is car죠. 맞아요. by는 안 된다고 했지. 네, 왜냐면 by 왜 안 되는지 알지. by is car라고 쓰면 안 된다고 했죠. 그치? 네, 그 다음에 너 함께 with 설탕 없이 without 근데 이유가 있대요. 일단 가보자. 다음에 1번 나는 영화에 대해 관한 책을 빌렸다. 영화에 관한 about movies. 배트맨처럼 like 배트맨 얼른 빼자. like 배트맨. 네, 의사 아버지처럼 like her father. 이걸 해석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녀는 의사다. 그녀의 아버지를 좋아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like는 동사 아니야. 다시. 개와 같은. like. crabs. 그래서. without the country. 네. 나라 없이. without the country. without. 아니죠. without 아니죠. 그 나라에 대하여잖아. 대하여. About the country. 오늘 태현이가 대답을 잘하는데 오늘 이상하네.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것보다는 대답을 하고 틀리는 것이 나아요. 알지? 네. 틀리는 거 생각하지 말고 계속 또 얘기하세요. 네, 2번 들어가겠습니다. 마크는 저 빨간 머리 소녀를 like 좋아한다. Red 해요. She like the 이거 좀 봐봐. 이 중에 하나 써봐. 빨간 머리가 없는, 빨간 머리를 가진, 빨간 머리 안에 있는, 빨간 머리에 의한, 빨간 머리 위에 있는, 빨간 머리처럼 뭐라 위드죠. 위드. 왜 라이크 나와? 뒤에 좋아하다 나오니까 라이크 나온 거 아니야. 아직도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좋아하다면 라이크야 무조건 그냥. 그래서 아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했잖아. 마이크는 여자를 좋아한다. 어떤 여자야? 빨간 머리를 가진 여자를 좋아하는 거지. 위드가 몸을 가진 한편이 있다고 했잖아. 차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없다. Without cars. 그녀는 천사와 같다. She's like she's like on
angel. 그 전에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등교한다. By bicycle. 바이도 안 된다고 했고. 네, 배를 타고 온데 어십을 쓰려면 바이십 안 되지. 위드. 아니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는데요. 저번 시간에 했는데 작은 거 택시 같은 거 타는 때는 인이라는 표현 썼고요. 배나 기차 같은 거 오늘 썼지, 기억나지? 올라타는 개념이니까 오너십이죠. 네, 바이어십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맞지? 차를 타고 차야. 이거 뭐야? 인어카죠, 이제. 인어카. 원래 바이를 많이 쓰는데 뭐라고? 어란 표현 때문에 바이는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아 나는 비행기를 타고 중계 갔다. I went to China. China by airplane. 나는 차이나에 갔죠. 비행기를 타고. 그는 젓가락처럼 국수를 먹었다. 젓가락으로 주고 먹었다. He ate noodles. 그는 국수를 먹었죠. With chopsticks. Chopsticks. 이 정도면 끝나요. Chopsticks. 네. 다시. 나는 바다 동물에 대한 책을 읽었다. I read. 이때 과거인 것 같아. Read야. 과거일 때는. 현재일 때 read고. Read. About. 다시. 어부 먼저 아니에요. 네. I read a book. About. Sea animals. 책을 읽었죠? 바닷물에 대한. 그녀는 조문이과 함께 산다. She lives with her grandparents. With가 모모와 함께라는 표현이 있었죠? 네. She lives with her grandparents. 우리 이모는 거주를 한다. My aunt. Aunt는 개미고요. My aunt goes to work. 일하러 가죠. 걸어서 on foot. 걸어서 일하러 가는 거죠. 지갑 없이 집을 나서지 마라. Don't leave home. 집을 떠나지, 뭐, 단어를 막 나열하지 마시고 생각해보세요. 떠나지 마라. 어디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집을 떠나지 마라. 뭐 없이? Without your wallet. 지갑 없이는, 집을 떠나지 마라. 돈 가지고 가라는 얘기죠. 네, 다음에. 4번 들어갑니다. 너는 언니처럼 생기지 않았다. You are not like your sister. 다시 조심해야겠어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있다.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너의 시스터를 이러면 안 돼. 이때 라이트는 뭐뭐 같으냐? 한 문장이 동사 하나야. 얘 동사야. 야, 그 뭐야? 좋아한다 해도 그럼 어제 틀리는데. 응? 뭐냐? You are not like 이러면 어차피 그 문법은 틀리잖아. 틀려. 그러니까 you don't like 한 말이 되지만 you are not like 는 이거는 전치다, 알지? 나는 가족과 함께 자주 여행을 간다. I often go on a trip. 가족과 with 함께. My family. 그렇죠, with my family. 그치? 나는 여행 간다, 나의 가족과 함께. 우리는 컴퓨터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We can do. Lots of things. 많은 것들 할 수 있죠. With 뭘 가지고? Computers. With를 뭘 가지고? 그는 주로 김치 없이 저녁을 먹는다. He usually eats dinner. 아니라고 했지? Eats dinner without. 네, 김치. 그 아이는 동물에 대해 호기심이 있다. The kid. Curious. Curious는 형사. Curious. 네, 호기심이 있죠. About animals. 네? 그
그녀는 기차를 타고 조문 입대에 간다. She goes to her grandparents' house. 기차를 타고. By train이라고 써도 되고요. On. 아니면 on a train이라고 써도 되고요. By train. 알지? By a train만 안 쓰면 돼요. 이해되지? By a train. Bye-bye.